할렐루야.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혹시 잃어버린 지갑, 휴대폰 혹은 중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집안 이곳저곳을 뒤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십니까? 당장 물건을 찾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긴박함이 있고 또 그것을 찾았을 때 안도감이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자주 겪게 되는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4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잃고 그를 되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과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는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 게하시에게 허리띠를 묶고 수넴 여인의 집에 달려가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지금 엘리사가 느끼고 있는 사명의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빨리 이 일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은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긴박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달려가라 한 것처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동일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즉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루를 보내면서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SNS를 둘러보고 또 의미 없는 대화 또는 단순히 놀기만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크신 사명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웃이나 친구, 가족들이 주님의 심장으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수넴 여인은 자신이 아이를 잃고 매우 슬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시련 앞에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 속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 도착하고 열왕기하 4장 32절과 35절에 따르면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한 후 아이 위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이는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 수넴 여인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믿음과 끈기가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이 나중에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이 확장되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련은 결국 은혜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경험과 교훈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성장을 이끌어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명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겪는 시련이 단순히 나쁜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믿음의 성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넘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긴박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일입니다. 이 하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 입이 되어 이웃과 나라 또는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 불평과 불안도 결국은 우리의 성장과 은혜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련을 통해서도 더욱 깊어진 믿음과 더욱 넓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